자, 그리얼과 스타일리시를 합친 멋지고 멋지다 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름이죠. 그릴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라이브 때도 5년 계약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6년 계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모든 팬들이 한시름 놓게 됐어요. 6년 계약을 함으로 해서 1억 파운드, 1년에 1660만 파운드 정도가 되죠. 노옵션 연봉으로는 1000만 파운드, 옵션 포함하면은 최대 연봉이 1900만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660만 파운드에서 최대 3580만 파운드 정도를 그릴리시에게 지출하게 됐어요. 이게 5년 계약이랑 6년 계약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 차이가 의외로 커요. 그러면은 대체 맨시티는 언제부터 제 그릴리시를 원했던 걸까? 바이아웃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릴리시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약간은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펩은 그릴리시의 플레이를 처음 본 거는 텔레비전을 통해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릴리시라는 선수의 뭐 존재는 알았겠지만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은 선수였는데,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릴리시가 플레이를 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얘가 공을 잡고 템포를 늦추니까 경기장의 모든 선수들 또한 움직임을 멈추고 그릴리시를 주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릴리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모든 선수들도 움직이고, 또 멈추니까 또 다들 멈추고, 그러니까 그릴리시의 독특한 리듬 감각은 경기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빌라와 맨시티 간의 경기에서도 그릴리시는 특유의 리듬감으로 마치 I'm here라고 말하는 듯이 나 그릴리시야 라고 말하는 듯이 경기장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경기장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이 익은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비드 실바를 보유했었던 클럽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실바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굉장히 꼼꼼하게 경기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상대의 약점을 찾았다면은, 그릴리시는 필드 위의 모든 선수들이 본인을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점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지난 시즌 그릴리시 경기를 보면서도 압박의 가장 심한 지점이라고 하죠, 그 박스 인근, 박스 그 주변에서조차도 펩이 말한 그 템포 조절을 해내는 걸 보면서도 감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디렉터인 치키랑 펩은 그 모습을 보고 그릴리시에게 푹 빠져서 둘이 단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야, 이제 영입해야겠다, 씨 안되겠다, 짜증나니까 빨리 데리고 오자 라고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펩보다 치키가 더 열성적으로 그릴리시 팬이었다고 해요. 펩보다 더욱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영입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2019년도의 일이라고 하는데, 맨시티에는 그때 당시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페르난지뉴의 대체자 영입이 너무나 미뤄진 상태였어서 그릴리시를 우선적으로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 때문에 맨시티는 몇 년 동안이나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프레드를 시작으로 조르지뉴에 나중에는 대용까지. 그래서 치키와 펩은 눈물을 머금고 그릴리시의 영입을 포기하게 됐고, 그 대신에 로드리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닐맨과 칸셀루의 수합딜까지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에 그릴리시는 어땠냐, 다행스럽게도 이 당시에 토트넘이 그릴리시에게 접근을 하긴 했었는데 빌라 측에서 그냥 일단 입구 컷을 해버려요. 야씨 니네 그 돈 갖고 그릴리시 영입하겠냐, 가라 라면서 빌라가 그냥 철통 보완을 해버립니다. 축봉. 이 덕분에 맨시티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여름인 2020년도에 다시 펩과 치키는 단합을 해서 야 그릴리시 한번 다시 영입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영입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뱅상 콤파니 대체자를 영입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아는 형님들은 다 알 거예요. 맨시티의 센터백 잔혹사는 뭐 말 안 해도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건 차치를 하더라도, 아무튼 뭐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벤피카 회장이 탈세 혐의에 주주들이 단합이 더해지면서 벤피카 주주총회 중에 디아스를 이적시키자 라는 초대형 논의가 통과되면서, 이 논의가 통과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맨시티가 빠르게 선점을 해버리죠. 그리고 입찰을 시작했고 영입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성사를 시켜버려요.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이 디아스 사가는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영입이었어요 진짜. 아무튼 라포르트의 백업으로 아케를 영입했고 디아스까지 포함해서 총 1억 파운드를 센터백에다 사용한 맨시티였기 때문에 또다시 치키와 펩은 그릴리시를 영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그릴리시 상황은 또 어땠냐, 무려 잉글랜드의 메모드급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메뉴가, 맨시티가 수익에 있어서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는 유일한 클럽인 메뉴가 그릴리시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빌라 측에서도 약간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왜냐면은 메뉴 같은 경우에도 큰 돈을 쓸 수 있는 팀이니까 얘네도 이제 입질 이런 거 안 하거든. 목돈부터 일단 불러버리는 팀이거든. 이러니까 빌라 입장에서는 약간 쩔쩔매는 상황이었는데,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메뉴의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그릴리시는 아스톤빌라랑 12만 5천 파운드짜리 주급을 조건으로 5년의 계약을 박아버리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그릴리시는 메뉴 제안이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빌라의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이적할 수 없었다 라고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릴리시 빅팬이었던 팩과 치키 이 두 명의 콤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0-21 시즌에 그릴리시는 국가대표 선수가 됐고 스타일리시한 플레이 스타일과 잘생긴 외모 덕분에 많은 여성 팬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무려 국대 데뷔전에서 칼버트 루인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단숨에 초대형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고 이 차세대 데이빗 베컴을 향해서 수많은 광고주들이 그릴리시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콜 오브 듀티랑 존속 계약을 하게 됐고 틈만 나면 잡지사들이랑 이제 사진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해요. 블루칩이 된 거지. 단적인 예로 맨시티는 옛날부터 대형 영입을 하게 되면 맨시티 시내에 대형 광고판에다가 환영 인사를 게시해 왔었거든요. 그릴리시 또한 웰컴 투 맨체스터 잭 그릴리시라는 문구로 맨시티가 준비 중이었는데 이 그릴리시를 환영하는 광고판조차도 의류 업체들 간에 많은 경쟁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거 써달라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경쟁하던 업체들이 의류 업체였다는 점이에요. 이 점만 보더라도 그릴리시라는 네이밍 파워가 젊은 층들에게 특히 크게 어필되고 있다는 뜻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릴리시 인기가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자국 내에서. 아무튼 잉글랜드 내에서는 그야말로 락스타급의 인기를 누리면서 고공행진을 펼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팩과 치킨은 또 이 선수를 영입하지 못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겠어. 팩은 톤톱 뜯으면서 또 머리 또 계속 긁으면서 그랬겠지. 야이씨 이거 쟤 영입 못하면 어떡하니 이번에도. 이번 애가 찬스인데 라고 하면서 빌라의 1티어 기자인 애슐리 프리스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빌라 팬들 사이에서 바이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1억 파운드의 바이아웃이 있다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K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니까 샘리가 여기서 캐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맨시티 팬들에게도 이 바이아웃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면서 이 콤비도 아 그래? 글리시한테 바이아웃이 있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야 진짜 좆됐다 진짜 들어가자 타이밍이다 됐다 1억 파운드 들고 가자 라면서 본격적인 영입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적료의 승인을 담당하고 있었던 오마르 베라다 그리고 그 윗선의 무바락 또한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겠죠. 왜냐면은 그릴리시는 이미 초대형 스타가 되어 있었으니까 1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점에 대해서 뭐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지도나 뭐 실력이나 이런 걸로만 보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바이아웃의 설은 사실이었고 지금의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 충성심 가득한 선수를 유혹할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 때문이었 쓸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로 2020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포든, 스털링, 스톤스, 워커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죠. 이래서 뭐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고 해요. 그릴리시랑 유로에서 이제 맨시티의 잉글랜드 선수들이랑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이 선수들에게 자연스럽게 맨시티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펩이 또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이 부분 보면서 약간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거 펩이 시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이게 주작 아니야 약간 짜고 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릴리시 주변을 계속 기웃기웃거리던 사람이 펩이었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알고 보면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아게로 이 레전드에게 맨시티는 확실하게 레전드 대우를 해주고 있는 중이죠. 지금 맨시티는 유니폼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팀은 사실 그 펩과 아게로 두 명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클럽인 게 맞아요. 엄밀히 말해서 클럽이었던 게 맞는 게 맞지. 한 명은 세계 최고의 감독이고 한 명은 맨시티 최고의 레전드였고 아무튼 이 잉글랜드 국적의 맨시티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리시에게 맨시티를 크게 어필을 해주면서 그릴리시가 맨시티를 선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고 이 덕분에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그리얼 스타일리시 멋지고 멋진 이 선수의 멋있는 플레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릴리시를 키워준 빌라에게도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할 순 없겠죠. 아무래도 그 펩 전술이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랬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좀 약간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콘텐츠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끝!